예, 안녕하세요. 이무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전문 용어를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오늘 그냥 영어로 단어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휴먼 오버노이드를 어떤 식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 왜 휴먼 오그노이드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에는 대략적으로 한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약 개발의 타겟이 되는 그 디지즈 타겟을 개발하는 단계와 그 개발된 디지즈 타겟을 에 대해서 케미컬 라이브러리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단계, 즉 하이트루풀 스크리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신약 후보 물질의 구조를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후보 물질들을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은 복잡한 3차원 세포 모델을 통해서 테스팅하는 프리클리니컬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 2, 3, 4 임상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서 신약 물질들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저희가 하이트루풀 스크리닝 단계에서 2차원으로 배양된 세포를 쓰는데 대략 한95% 정도의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이 프리클리니컬 테스팅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클리니컬 단계를 통과한 신약 후보 물질들도 대략 90% 정도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단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FDA Modernization Act라고 FDA 현대화 법이라는 걸 발효를 시켰는데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그 프리클리니컬 테스팅 단계에서 동물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 동물 대체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신약의 그 약효라든지 독성을 테스팅해서 그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동물 대체 실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 가지 모델들이 그 동물 대체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3D 바이오프린티드 티슈 컨스트럭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3D 바이오프린팅 방법을 써서 티슈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오가노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스템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티슈를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오가노이드를 써서 약물 후보 물질을 테스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가논 칩이라고 하는데 혹은 이 마이크로 피지오로지컬 시스템 혹은 MPS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채널 안에 그 세포를 키워서 그 세포 이그 칩을 이용해서 약물 테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이세 가지 그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다 합쳐서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리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재현 반복성 혹은 그 티슈의 그 머추리티를 갖다가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다른 장비들과의 호환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그 동물 대체 실험 방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동물 대체 할수 있는 그런 티슈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물질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세포 같은 경우, 휴먼 오버노이드 같은 경우는 스템셀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스템셀을 보통 한 달에서 많게는 한 6개월까지 배양을 해야지만이 이 머추리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로스 팩터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ECM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키우고 있는 스케일로는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SA 미니어처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그 프라이머리 셀에 비교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머추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추리티를 높이는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트루풋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그 하이 트루풋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약물 후보 물질들이 대충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 정도의 약물 후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 즉그뭐 오건오일 칩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3D 바이오 프린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칩 하나당 테스팅할 수 있는 약물의 개수가 한 개에서 많게는 10개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배양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 재현 반복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셀 프린팅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프렌들리니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그 손을 많이 탑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동화를 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스템들입니다. 특히 오건오일 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장비들하고 호환성도 잘안 되기 때문에 따로 그 오건오일 칩에 맞는 장비를 또 따로 사서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걸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 그 차트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 3D 바이오 프린팅을 써서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그 저희가 쓰는 방법이 마이크로웨이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그 솔레놀이드 밸브 방식을 써서 아주 작은 드랍렛으로 정밀하게 세포를 토출을 해서 오거노이드를 만들면 훨씬 더 에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포를 토출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스태틱 컬처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컬처를 할수 있는 그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 두 가지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필러 위에다가 여러 가지 오가노이드를 키워봤고요. 그리고 이 키워진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다시 펑셔널 에세이를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그 토출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에 비해서 적어도 한 10배에서 많게는 한 100배 이상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를 필러 위에서 제거를 시켜서 다시 에세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오가노이드를 갖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그 3D 바이오 프린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린지가 지금 있고요. 저희가 필러 플레이트를 이렇게 그 플레이트에다가 로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셀을 갖다가 하이드로젤에다 믹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디스포저블 팁에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린팅 헤드가 와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필러 플레이트 위에다가 세포를 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젤에다가 같이 그 세포를 토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젤레이션 방법을 써서 세포를 고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알지네이트나 아니면은 메이트젤인데 이온을 쓰거나 아니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젤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현미경이 저희 연구실에 있는데 요 현미경을 써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개의 사진을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2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양을 하면은 이 다이나믹 컬처로 오가노이드를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진 그 비디오에 보이는 거는 퍼퓨전 플레이트인데요. 이 퍼퓨전 플레이트는 필러 플레이트와 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필러 플레이트는 144개의 필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위에서 다이나믹으로 144개의 오간 오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필러에는 그 사이드월이라는 이 슬릿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요. 프린팅을 하기 좋게끔 의도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필러 플레이트나 퍼퓨전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그 인젝션 몰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써서 저희가 지금까지 리버 오거노이드랑 리버 튜머 오거노이드, 브레인 오거노이드, 인테스틴 오거노이드, 그리고 콜로렉트 캔서 오거노이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오거노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그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가 유일하게 3D 바이오 프린팅에 호환이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컬처를 갖다가 하이 트루풋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은 저희가 셀을 갖다가 디바이스에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3D 바이오 프린팅 방법뿐만이 아니고 매뉴얼로도 셀을 로딩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로딩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을 로딩하고 난 다음에 셀을 키우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크로틱 코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오그라이드를 배양할 때는 배양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네크로틱 코어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머추리티에 굉장히 많은 그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이나믹 컬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그 배양 스케일이 보통 일반적인 오가노이드 비해서 한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작은 스케일로서 배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펌프나 튜브 같은 걸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셀 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셀을 로딩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는 바와 같이 세포를 프린팅을 해서 필러 위에다가 로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셀 로딩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그셀 서스펜션을 하이드로젤에다가 만든 다음에 필러를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찍으면은 그 필러 위에 정확한 볼륨 약한5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그 용액이 필러 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 세포로 고정화를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그 울트라 로우 어태치먼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그 스페로이드를 직접적으로 필러 위에다가 이렇게 로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그 ULA 플레이트에다가 스페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필러 위에다가 하이드로젤을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스탬핑을 한 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은 스페로이드가 필러 위에다가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 템퍼처 젤레이션에서는 메이틀젤 같은 경우는 그냥 CO2 인큐베이터에다 한 30분 정도 넣어두면은 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하이드로젤 그 스페로이드가 하이드로젤 안에 고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가진 시스템이 다른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코닝에서 만들어진 ULA 울트라 로우 어태치먼트 웰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그 오건오버나 혹은 미메타스나 아니면은 그 에뮬레이트에서 나오는 시스템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건오이드를 키울 수 있는 그 오가노이드 배양과 컴패티블 하고요. 그리고 셀 로딩을 갖다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가 가장 기존에 나와 있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랑 가장 차별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겔을 사용해서 세포를 고정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컬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커넥션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체인지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주로 그 레저보 속에 있는 미디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96이나 384 웰플레이트 포맷이기 때문에 셀 이미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SA 볼륨도 작고요. 그리고 하이트루풋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타이트 웰플레이트 리더 같은 그런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석 기기들과 호환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스키매틱에서 보여드리는 게384 필러 플레이트인데요. 여기는 그 384개의 필러가 한 플레이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384 웰플레이트랑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 저희가 쌍이 되는 그런 딥 웰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그 미디어 체인지를 갖다가 횟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36 필러 플레이트인데요. 아까랑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똑같은데 384 필러 플레이트보다 그 필러의 개수가 여기는 36개로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게 옆에 보이는 게그36 퍼퓨전 플레이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퍼 레저보어랑 로우 레저보어 이렇게 12개의 레저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36개의 퍼퓨전 웰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퍼퓨전 웰에 저희가 필러를 갖다가 이렇게 인서팅을 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이 레저보어에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그 샌드위치된 플레이트를 디지털 락 위에 올리면은 저희가 바이디렉셔널 플로우,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유체의 유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러 위에다가 세포를 고정을 하고 이 각각의 그 레저버를 통해서 미디어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다이나믹 컬처를 갖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마지막으로 36 필러 플레이트보다 약 4배 더큰그144 퍼퓨전 플레이트랑 144 필러 플레이트입니다. 요 필러 플레이트와 퍼퓨전 플레이트는 오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오가노이드를 갖다가 다른 필러에다가 키운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시키면은 이 다른 오가노이드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이 세포를 로딩한 플레이트를 갖다가 언제든지 빼서 다른 용도로 그 분석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은 대부분 다한번 셀을 로딩하고 나면은 그 디바이스에서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퓨전을 다이나믹 컬처를 하다가도 스태틱 컬처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필러를 빼가지고 스태틱 컬처로 배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중간중간에 세포를 테스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러를 빼가지고 다시 그384 웰플레이트랑 샌드위치를 시켜서 그 각각의 셀그 펑션을 갖다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고 저희가 인젝션 몰딩이 끝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게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 채널 안에서 유체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이랑 실험 결과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디지털 라크 위에다 올리면은 이 반차에 의해서 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경사를 주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 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쪽 레저버에 있는 미디어들이 매그 분당 이렇게 다른 반대쪽 그 레저버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속을 측정해 본 결과 대략 한10 마이크로리터 퍼 세컨 정도의 속도로 그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세포가 필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필러 부근에서 그 유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그 시뮬레이션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 컬러가 그 빨간색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유속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퍼퓨전 플레이트 시스템과 달리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심부에서 그 유체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유체학에서 보면은 버널리 프린시플이라고 나오는데, 필러가 이렇게 중간에 퍼퓨전 웨일을 누르기 때문에 유체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 유속이 빠른 걸 이용을 해서 세포를 키우면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페로이드 컬처를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울트라 로우 어태치먼트 ULA 플레이트에다가 스페로이드를 키워서 만들어 그 배양을 계속했고요. 두 번째는 ULA 플레이트에서 만들어진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저희가 그 필러 플레이트 올려가지고 하나는 스태틱 컬처로 키우고 하나는 그 디지털 아크 위에 올려가지고 다이나믹으로 키워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LA 플레이트에서 키운 오건 그 스페로이드랑 그다음에 다이나믹으로 필러 위에서 키운 스페로이드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일주일 동안 잘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필러 위에서 스태틱으로 키웠을 때는 자라긴 하는데 자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상 보면은 스태틱으로 그 ULA 플레이트에서 키웠을 때그 다이나믹으로 오가는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를 키울 때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저희가 세포 바이어빌리티를 ATP 그 레벨로 측정하는 그셀 타이트 글로우 SA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ULA 플레이트에서 키웠을 때보다 다이나믹으로 필러에서 키웠을 때 세포의 양이 한두배 정도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캐시네임과 에티듐 호모다임으로 라이브 셀과 데드 셀을 갖다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LA 플레이트에서 스페로이드를 키우면은 가운데 있는 세포들이 많이 죽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크로틱 코어라는 현상인데요. 이 디퓨전 때문에 디퓨전 리미테이션이 걸리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점 자라면서 가운데 있는 세포들이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에서 다이나믹으로 키우면은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본 결과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그린 형광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죽어 있는 그 세포를 뜻하는 그 레드 컬러의 그 에티딤 호모다이머 그 컬러 색깔들이 다이나믹을 키웠을 때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죽는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왜 죽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퓨전 리미테이션이 걸린다고 하면은 산소의 그 옥시전 리미테이션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뉴트리언트 디퓨전 리미테이션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혹시 산소가 부족해서 하이팍시아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그 이미지 IT 그린 하이팍시아 리에이전트를 사가지고 그걸로 그 세포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양하는 조건에서 세포 염색을 해보았더니 그린색으로 컬러가 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보통 이 이미지 IT 그린 색깔이 그 그린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배양 조건에서 그린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팍시아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이 배양 조건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플락에다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포 배, 그 염색을 해보니까 그린 컬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그어그 하이팍스의 리에이전트 자체는 펑션을 잘 하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뉴트리션 디플리션이 일어나면은 생기는 그 염증 반응에 대해서 그 인플라메이토리 마크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마크를 갖다가 QPCR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BCL2랑 MCL1 같은 경우는 안티에파토리 마크고요. 그다음에 BAX랑 BAD 같은 경우는 프로에파토리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그 스태틱 컬처에서 ULA 플레이트에서 키우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안티에파토리 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프로에파토리 마크들이 발현이 그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그 스태틱 조건에서 ULA 플레이트에서 키우면은 대부분의 그 오가노이드들이 그 뉴트리엔트 디플리션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세포들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리보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3D 바이오프린팅을 써가지고 리보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방법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것은 36 필러 플레이트와 384 필러 플레이트고요. 그게 되는 그 쌍이 되는 그384 딥웰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방법은 다케베 그룹에서 개발한 2019년에 개발한 그 방법을 사용했고요. iPSC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포거셀을 디퍼런시에이션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얼리 헤파틱 프로제니터 셀과 머추어 리버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25일간 배양하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24웰 플레이트에서 메이트리젤 도움으로 키우는 방법을 사용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3D 바이오프린팅 방법을 써서 필러 위에다가 세포를 토출을 해서 필러 위에서 배양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방법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FOXA2랑 그다음에 SOX2 마커들이 포거셀 마커들인데 또 마커들이 잘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로 사이토미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약96% 정도의 세포들이 전부 다그 포거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3차원 3D 바이오프린팅 방법을 써서 저희가 세포를 갖다가 토출을 했습니다. 토출 볼륨은 4마이크로리터에 있었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여기 확인했던 것들은 세포를 토출을 했을 때 토출을 하면은 이 작은 노즐을 통해 가지고 세포들이 이렇게 그 필러 위에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세포가 죽는 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토출의 정확도와 그다음에 세포의 바이빌리티 두 가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토출 후에 캐시네임과 에티딘 호모나임으로 세포 스테이닝을 해보니까 레드 컬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토출된 세포들이 전부 다잘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빌리티를 ATP 에세이로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매뉴얼로 파이페팅한 그 필러 위에다가 매뉴얼로 파이페팅한 거랑 그다음에 세포로 3D 바이오프린팅으로 토출한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비교를 해가지고 바이빌리티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로 파이페팅하는 거나 3D 바이오프린팅으로 파이페팅하는 거나 세포의 그 바이빌리티가 거의 한100% 가까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토출 정확도도
저희가 주로 이제 CV 밸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CV 밸류가 뭐냐면은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평균값으로 나눈 결과를 갖다가 CV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 어떤 에세이의 정확도를 측정을 할때 많이 쓰는데, HTS 에세이에서는 CV 밸류 값이 25% 이하로 떨어지거나 25에서 30% 이하면은 에세이가 정확해서 HTS 에세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약한 11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낮은 CV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D 바이오프린팅을 사용하면은 세포를 갖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필름에 로딩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현미경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모폴로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트래킹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 패널에 있는 사진들은 50 마이크로리터 메이틀젤 도움에서 키웠을 때그 모폴로지 체인지고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필러 플레이트 위에서 모폴로지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트래킹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서 동시에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그 휴먼 리버 오거노이드의 전형적인 그 모폴로지들이 보였습니다. 즉 동그랗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 루먼 스트럭처를 보이는 게 가장 전형적인 리버 오거노이드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양쪽의 경우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그 리버 그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메이틀젤 돔에서 키웠을 때보다 필러 위에서 키웠을 때 훨씬 더 머추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볼륨이 한 12배 정도 더 작기 때문에 뉴트리언트의 디퓨전들이 훨씬 더 빨라서 결국 머추리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뮤노플루어센스 스테이닝을 해서 찍은 그 스테이닝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 리버 마커들이 잘 염색이 되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런 그 리버 오거노이드의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패널에 있는 사진은 알부민이랑 이캐드린을 염색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전체 그 필러 위에 전체 그 오거노이드를 동시에 다홀 이뮤노플루어센스 스테이닝을 해서 전체 그 오거노이드를 다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스티치드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그 사용한 그 필러들을 36개 필러들을 전부 다그 전체 사진으로 찍어서 그 모든 필러에서 다 오거노이드를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오거노이드의 그 바이어빌리티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각각 세번 트라이 했을 때 에러 레인지가 CV 밸류 값이 약한 11에서 한16% 정도로 낮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부민 시큐레이션 되는 양들도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인 사이토크론 P450 3A4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CV 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버 같은 경우는 그 바일레시드를 갖다가 리무블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그 B셉이나 다른 그 에플럭스 트랜스포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 바일레시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 바일 에시드들이 이 루먼 스트럭처에 어큐뮬레이션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그 배양액 속에 넣은 그 형광 바일 에시드들이 전부 다그이 루먼 스트럭처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리버 티슈가 티슈로서의 그 리버 오거노이드가 리버 티슈로서의 펑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리버 티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패스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올레이게이스드라는 그 페리에시드를 그
다이나믹 클치에서 흘려가지고 한 사흘 정도 흘렸는데 그 양쪽으로 흘려가지고 이 배터리 리브 오버노이드 속에 어큐뮬레이션 되는지 하는 걸 갖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디피라는 그 배스 스테이닝하는 그런 다이고요. 그리고 블루로 나타난 게 이게 다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올레게스트를 처리한 그런 그룹에서는 그린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그 올레게스드가 리버 오버노이드 속에 어큐뮬레이션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컴포컬로 찍어가지고 필러 플레이트 위에서 바로 컴포컬로 사진을 찍어서 배시 실제로 어큐뮬레이션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좀더그 하이 레졸루션 그로 찍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약물 테스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소라페닙이랑 그 타막스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헤파토 톡식 컴파운드고요. 저희가 리보그노이드를 각각 세번다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약물 테스팅을 세 번을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 IC50 갭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그 필러 플레이트 위에서 그 오버노이드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오버노이드를 이용해서 약물 테스팅을 하면은 그 재현 반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브 오버노이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오버노이드인 인테스틴 오버노이드에 대해서도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인테스틴 오버노이드나 혹은 그 브레인 오버노이드 같은 경우는 그 리브 오버노이드와 달리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로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즉, 그 2D에서 하인드 엔도덤 셀까지는 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버노이드를 만들려면은 그냥 바로 싱글셀 상태로 이렇게 하이드로젤이랑 섞어가지고는 분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을 먼저 스페로이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에 임베딩을 시켜서 그 오버노이드 분화를 시켜야지만이 제대로 티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임스 웰스 그룹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인테스트 오버노이드를 만들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 iPSC를 갖다가 흰긋 엔도덤 셀로 분화를 먼저 시켰고 그 다음에 볼츄럴 로우 테이트먼트 플레이트에서 스페로이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킬러 플레이트 위에 트랜스퍼한 다음에 약한 28일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테스트 오버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ULA 플레이트에서 스페로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러 플레이트 위에는 그 알지네이트나 아니면은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메이트젤을 갖다가 먼저 로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러를 ULA 플레이트에 샌드위치한 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은 스페로이드를 이렇게 필러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 프리시피테이션이 되면은 그 상태로 바로 젤레이션을 시키면은 이런 그 스페로이드가 고정화된 그런 필러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필러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그 스태틱 조건에서 저희가 40일 동안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0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그 띡한 그런 티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컴포컬로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가 티슈 클리어링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인시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스콜 히스토엠이라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래핏 클리어라는 물질을 두 개를 가지고 티슈 클리어링 테스트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경우에 다 티슈 클리어링을 갖다가 잘할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티슈 클리어링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테스트 오버로이드를 갖다가 이카드린이나 그다음에 CDX2라는 그 진행적인 인테스트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마커들에 대해서 잘 스테이닝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스팅 오버노이드의 가장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인테스팅에서 발현되는 호르몬들을 그 인테스팅 오버노이드들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게를린이라는 헌금호르몬을 갖다가 그 분비되는 양을 가지고 이 인테스트 워너비의 펑션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세 번에 걸쳐서 그 반복 제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게를린을 각각 필러에서 만들었을 때그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그 게를린들이 인테스트 워너비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그 오버널드 만든 이미지를 스티치 이미지로 그 바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테스트 오버널드 같은 경우는 그 게를린이라는 헝거호르몬이 그 글루코스에 리스폰시브 하거든요. 저희가 즉 배가 고플 때는 헝거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배가 부르면은 헝거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 발현이 그 시크레션 되는 양들이 글루코스의 양에 따라서 가지고 리스폰스한지 안 한지를 갖다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인테스틴 오버로이드를 만드는데 각각 부위별 인테스틴 오버로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그 인테스틴 오버로이드를 필러에 로딩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다른 그 미디어에다가 버퍼 솔루션에다가 그 다른 농도의 그 글루코스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헝거호르몬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는지 각각 샘플을 100마이크로씩 30분당 뽑아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농도일 때는 헝거호르몬이 많이 생기다가 높은 농도의 글루코스가 들어가자마자 이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셧다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다이나믹으로 세포를 스페로이드를 키우면은 네크로틱 코어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저희가 스태틱이란 다이나믹으로 인테스틴 오버로이드를 키웠을 때 모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 동안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으로 키운 결과 두 개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2주씩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으로 인테스틴 오버로이드를 키웠을 때 모츄리티가 각각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는지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이나믹으로 키웠을 때 많게는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 그 모츄리티 마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인테스틴 오버로이드, 브레인 오버로이드에 대해서도 각각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이나믹으로 키울 때 세포의 그 오버로이드의 머추리티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서머리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필러 퍼퓨전 플레이트를 사용해가지고 휴먼 오버로이드 펑션을 한 그런 휴먼 오버로이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그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을 제일 많이 핵심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적어도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그 볼륨 리덕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굉장히 플렉스블하고 유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화시킨 3D 바이오프린팅을 써서 셀을 로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태틱 다이나믹 오버로이드 컬처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나 튜브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 세포를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버로이드를 갖다 필러 위에서 키우고 나면은 굳이 따로 분리를 할 필요 없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테이닝을 하거나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시크레션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솔브 팩터들을 갖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컨텐트 이미징도 바로 직접적으로 필러 위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장비들, HDS 시스템 장비들이랑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 새로운 장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